생각을 한 거지. 아니 나는 궁금해서. 이게 바로 구독자 250명의 유튜버의 삶인가. 넷플릭스 이거 보시면 추천해 후원해 주세요. 혹시 미국을 가볼까? 아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마. 자 듀진이 아까 약간 얘기를 했지만 좀 부족하다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제 옆에 있는 친구는 중학교 때부터 8년차 절신입니다. 건축공학과 연세대. 연세대학교 외국인이 얼마나 되죠? 외국인들 많죠. 중국인들 많고. 혹시 러시아인들 본 적 있어? 러시아인들은 본 적 없습니다. 제가 러시아인 알게 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소개시켜 줘. 호주에서 유학을 하다 온 애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4학년에 가서 6학년까지 유학을 했어요. 공부를 호주에서 살았죠. 2년. 2년 반. 호주 애들이 이쁘던데. 그때는 모르죠 그런 거. 내가 하는 느낀 게 있어. 얘는 엄청난 애플 바다. 네, 삼성을 쓴 걸 본 적이 없어. 제가 쓴 첫 번째 전자기기가 애플이다 보니 아무래도 확실히 정감이 많이 가네요. 아이폰 12 프로에 그 아이폰 4의 디자인을 따라해서 각지게 만든다는 설이 있어. 그리고 너치도 좀 작아지고 카메라 3개에다가 라이더 센서 아이패드 프로처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증강현실은 앞으로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애플은 VR 대신 AR을 추구한다. 아무래도 AR이 훨씬 더 쓸 데가 많긴 하겠죠. 왜 이렇게 하죠? 아니 도대체 질문의 흐름이. 죄송한데 여자 게스트 언제 오나요? 여자 게스트 기다리거든요. 생각이 있어 누가 할 건지. 듀신의 이상형은? 키가 작고 하얗고 재밌는 사람 이상형. 밝은 사람. 하얗다는 건 인종의 차별을 준다는 뜻인가요? 저는 하얀 아시아 사람 좋아합니다. 자기 관리하는 여자. 우리 여기 6명 중에 제일 먼저 안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재진이. 6명 중에 유진이가 너를 제일 처음으로 만났대. 어떻게 해서 만나겠지? 수학학원에서 만났는데 거기서 맨날 제 앞에 앉거나 뒤에 앉거나 맨날 이렇게 위에 이렇게 천장에 약간 거울 같은 게 있어가지고 맨날 위에 보면은 재진이 맨날 몰폰하고 있고. 혹시 몰폰할 때 뭘 했나요? 쿠키는 했어? 마크 했어? 이게 쿠키랑 한 거 같기도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학원에서 몰래 야동. 아 재진이 근데 솔직히 중학교랑 똑같아. 발육이 아는 거 같아. 저는 발육이라고 하지 마세요. 발육은 뭐야? 재진이 좋아합니다. 외소에서 그런 거인 것 같아. 재진이 키 몇이죠? 지금 78에서 9. 중3 때 159로 졸업했습니다. 진짜로? 와. 159? 먹은 게 아니라 고1, 고2 때 거의 10cm씩 커가지고. 유전자야? 아니면 유전적이야? 아니면? 할아버지가 180이고 아버지가 180. 동생이 나보다 커. 어? 동생이 나보다 크다고? 나보다 커. 쟤 봤을 때 나보다 조금 더 위에 있어. 아 진짜? 재진이가 좋아하는 여자 이상형은? 이상형 타임. 저도 아까 두진이는 좀 비싼데 키가 좀 작고 동갑이나 연상. 중에 6명이 가장 많이 한 게임은 마인크래프트랑 쿠키런이지. 누가 쿠키런을 제일 잘했었던 것 같아? 일단 내가 1등이었고. 잠시만요. 1등이었고 항상 점수가 높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 기억 속에는. 그러면서 가장 좋아했던 쿠키는? 악마의 맛 쿠키? 아 맞아 재진이가 악마의 맛 쿠키 맞냐고? 악마가 아니라 뱀파이어였던 거. 아 나 연금술사였어. 나는 천사인가? 자력. 천사가 제일 쓰레기인데 아니야 자긴 제일 좋다고 맨날 주장하고. 네, 천사가 아니, 주는 아이템이 제일 좋았어. 최선을 자력으로 하니까 저의 중학 시절을 거의 쿠키런에 갇혔다고 해도 무방하죠. And 마인크래프트. 마인크래프트 했을 때 가장 좋았던 기억은? 이렇게 서바이벌 하면서 차도 쫓아다니면서 혼자 시작하자마자 칼 만들어가지고 동물 파놓고 숨어있고 자 드디어 저는 제 생애 첫 공식 저 알바를 끝나고 지금 한 새벽 3시쯤 들어서 집에 들어가는 중입니다. 일단 영상 두진이 거 일단 좀 뒤에 잘 못 끝낸다 싶어서 이렇게 마칩니다. 두진아 인터뷰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군대 가기 전에 한번 다시 만나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GM은 박찬혁 전 이 채널의 GM입니다. 감사합니다.